완전 여기 밀림 수준이네. 밀림 수준이야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9월달이 노동절 연휴에 맞춰서 제가 버섯을 따던 곳에 캠핑을 왔습니다. 버섯이 나오기 전에 요즘 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점검을 하러 한번 온 거죠. 지금 아직까지 땅이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. 아직 이렇게 거의 뭐 그냥 가루가, 흙이 가루가 되듯이 이렇게 말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섯이 나올 컨디션이 아니에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장마가 계속 오고 또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씩 계속 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, 미국의 워싱턴주는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. 뭐 진짜 가을에도 거의 비가 안 와요. 정말 가을 막바지가 돼야 정말 이제 그때부터 그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처럼 정말 그 비가 엄청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돼야 이제 버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 말은 이제 이 땅을 비가 와서 흠뻑 한번 적셔준 뒤에야 이제 버섯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. 오늘은 그냥 캠핑도 한번 올 겸 지금 여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그리고 새로운 곳을 한번 또 탐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기는 보니까 제가 다니던 곳보다는 조금 우거져 있습니다. 우거져 있어서 다니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이렇게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다 자르고 지금 새로운 이런 소나무가 나오는 곳이라 이 되게 좀 울창합니다. 울창해서 뭐 길이 없어요. 길이 별로 없어서 어디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쪽에는 제가 오늘 새로 와본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모래로 된 이 흙이 있고 기존에 여기에 버섯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. 이제 그 가을에 버섯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따지 않은 그런 버섯들은 이렇게 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덤처럼 올라와 있거든요. 거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은 버섯에 그 썩고 남은 그런 약간 뭐 찌꺼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남아있는 게 몇 군데 보입니다. 제가 그걸 지금 좀 전에 지나쳐 왔는데 그게 다시 보이면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쯤에는 여러분들 그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곰도 있고 쿠거라는 그런 살쾡이도 있기 때문에 다니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무기, 칼이나 뭐 총 같은 거를 소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흙인데 동물들의 발자국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슴똥, 동글동글한 사슴똥이 있고요. 사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것 같아요, 여기가. 네,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던 그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마르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것도 한 종류고요.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봄에는 그 캔디케인이 정말 그 사탕같이 빨간색과 흰색의 약간 그런 색을 띠는데 이제 여름에 바짝 마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을에 비를 맞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. 여기도 지금 작은 캔디케인이 있는데 요런 캔디케인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네, 이 주변에 송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은 이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송이가 나온 걸 찾아볼 수 없겠지만 비가 오면 가을에 이제 비가 한두 차례 흠뻑 내리면 이쪽에서도 송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. 네, 여러분 오늘 진짜 제가 새로 찾은 장소인데 뭐 찾은 장소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여기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슴 발자국도 있지만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입니다. 모래로 된 흙이 이렇게 딱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섯이 나왔었던 자리가 보이고 있어요. 여기에 저는 처음 보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생김새가 뭐 이쁘게는 생겼는데 이파리 하나에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있는데 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요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
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에서 뭐 천남성이라는 독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 산삼이랑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런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독초인 천남성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혹시 이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제가 자세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. 줄기는 길지 않고 한 대략 한 15cm, 20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요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요 자리가 작년에 송이버섯이 나왔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춰보겠습니다. 뭐가 있었는지. 지금 이렇게 흙이 안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있고 안쪽에 하얀 흙이 나오는 걸 봐서는 버섯이 올라왔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얀 점점 하얀 회색 빛깔의 흙이 나오고 있죠. 네, 이런 자리가 송이버섯이 나왔던 자리인 것 같아요. 네, 여기 이렇게 보시면 회색 빛깔의 흙이 이렇게 있죠. 이런 자리가 송이버섯이 나왔던 자리입니다, 여러분. 컨디션이 좋아요, 여기.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서 올가을에는 이쪽에도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소나무, 전나무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솔방울들도 많이 떨어져 있죠. 이런 곳에는 송이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제가 송이버섯을 좀 자주 따서 좀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여러분 100% 송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올가을에 제가 한번 꼭 와보도록 할게요. 아까 보여드린 캔디케인 그 가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셨죠? 그런 상태를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을에 이렇게 버섯이 나는 시점에 이제 맞춰서 산에 가셔서 그런 식물을 보게 되신다면 그 주변에는 송이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고요.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